안녕하세요. 카플렉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7 시리즈 F바디의 740i 휘발유 모델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09년식이고 주행거리는 17만km입니다. 이 차량의 장점으로 먼저 소개해드리면,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으로 전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전면부부터 후면부, 측면부까지 모두 외관 도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입니다. 전면부에는 보이는 헤드라이트 그리고 앞에 있는 도장면을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본네트 도장면도 잔기스 없이 모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돌아서 운전석 도어와 도장면, 앞핸다 뒷핸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휠과 타이어 모두 양호한 상태이며, 도장면 모두 잔기스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와 함께 후면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후면부에도 똑같이 라이트와 비상등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도장면도 가까이에서 보시면 뒷범퍼 쪽도 잔기스 없이 모두 깔끔한 상태이고, 트렁크 또한 모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석입니다. 보조석 뒷핸다 쪽과 보조석 도어, 뒷도어, 앞도어 모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인 신조 차량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차량 관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요. 이 차량의 사고 이력으로는 보조석 뒷핸다, 뒷도어, 앞핸다 쪽이 교환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고 이력은 영상의 마지막 성능지를 참조했으니 확인하시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BMW 7시리즈 740i 휘발유 모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사고 이력과 모듈 상태는 영상 마지막 후반부에 성능 기록부를 첨부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